외동 사근입니다. 일동 한신 아파트에 하차해가지고요. 외동 사근을 지나서 주총 고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일동 한신 아파트에서 외동 사거리를 지나가지고 경운산 경산로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80m 해놨죠. 자,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옛날 주총국입니다. 네. 지금 막 주총국이란 말이 무시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경운산을 네, 모였습니다. 가자. 보자. 올라온 길이고요. 여기가 바로 경운산 들머리가 되겠네요. 가자. 3.4km. 시부지 올라가는 거지. 여기는 재개발을 하네요. 에어컨이 이래 있고요. 이 에어컨은 압이 약하더라고. 자, 처음부터 이거 침묵 계단을 보세요. 아, 재개발 해야 된다 그래. 말 없는 침묵 계단을 밟고 오르고 있습니다. 갈 길이 구만리요. 침묵 계단을 밟고 올라가죠. 저 산이 발딱 솟아 있습니다. 평상도 있고 벤치도 있고. 자, 주총고개 솔랐죠. 0.35 외동주공아파트 동순마을과 정상 3km 가봅시다. 초대 도의회 의원 조리떼 군락지 키 작은 대나무. 키 작은 대나무를 조리떼라 그러네. 자, 길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프 공원도 있네요. 예전에 한번 산행했는데도 오래돼가지고 계획이 없어. 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거 설치한 게 얼마 안 되는 거 보이는데. 산이 낮은 게 아니에요. 이야. 야, 유교 한판 했습니다. 자, 로프 구간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어필은 계속되죠. 0.6km 올라왔나.
2008개 들어가야 되고 경운서가 0.3서. 야, 1도 험하게 있는데 다 까다로워. 자, 이정표를 뒤로 하고요, 또 어필을 칩니다. 자, 이제는 데크 계단이 기다려요. 차라리 데크 계단이 낫다. 몸을 지탱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낫나. 자, 데크 계단을 올라왔더만은 또 데크 계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데크 계단 또 올라왔습니다. 자, 가야 할 길.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운사는요, 초천곡에 지나가지고 들머리 입구부터 한문도 평지 같고 계속 어필입니다. 이게 특징이라 조금이라도 평탄한 길이 나오고 이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필. 그래서 산은 낮다고 해서 깔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산에서는 무조건 겸손하게 돼. 아, 힘들어요. 하준아, 할배 힘들어. 이제 좀 편한 길이 나왔습니다. 일단 좀 편한 길이 나왔어. 처음으로 편한 길이 나왔습니다. 좀 평탄한 길을 이동합니다. 아, 살만하다. 1.1km를 어필했네. 한번도 쉼없이. 아, 평탄한 길이 한번 없었어요. 네. 1km는 가고 해야 돼, 어필을. 아이고, 조금 평탄했다 하더만 또 어필이야. 또 어필이야. 아이, 보충 좀 하고 가자. 안 되겠다. 자, 점심 고구마하고 서귀포 아래롱원의 감귤하고요. 감귤이 제일 맛있어. 좀 많이 씻게 드십시오. 지금은 감귤은 다 떨어지고요, 눈이 맞아가지고. 뭐 천혜양, 레드양, 그리고 한라봉, 수라봉,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주문해 주십시오. 감귤이 눈이 맞아가지고 엄청 피로 받습니다. 다 따내놨어. 참 안타까워요. 농민들 좀 도와줘야 되겠죠. 예. 조금 채웠으니까 가보자. 여기 조망이 조금 터있네요. 자, 산 오르고 바위 같은 바위 처음 봅니다. 여기도 조망이 좀 터있죠. 아, 여름 뷰가 좋습니다. 이 경운산도 길쭉하게 형성이 됐죠.
자, 여기 또 암부 지짐이 오네요. 고로 또 어필을 치야 된다는 이야기다. 경운사. 여기서 경운사가 가지네. 1.7km 남습니다. 멀어, 멀어. 이리로 가면은 경운사. 여기도 올라오기가 만만치 않겠네요. 이제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보인다. 인생사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는 위치 아닙니까? 본인의 사는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사는 인생이 그런가, 이가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 과유불급,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다 태어날 때 빨가벗고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왜 그런 욕심 안 해? 다 갈 때도 뭐 다 주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좀 나눠 쓰고요. 응? 기부도 좀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같이 뭐 개복도 없어가지고 뭐 갈 것도 없다. 자, 여 위에가 봉명산 옆이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 딱 여기라. 비가 없으니까 내가 지나쳐 버렸지. 분명히 이리를 지나왔는데 없더라고 그래. 응? 여기 무덤 있는데 여기라. 응? 이 위치에 여기가 봉명상이라. 여기 리본도 달려 있죠. 응. 여기, 여기. 여기가 봉명산. 이 바위로 표식소 한번 되긴 되겠다. 응. 선돌처럼 세워 있는 거. 봉명산. 아, 이거 봐라. 다시 빼겠잖아. 아, 아주머니 나있으면 영원히 무실 뻔했다. 예,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예. 자, 또 내려가면 또 어필을 쳐야 되죠. 굴곡이 많은 경운산입니다. 여기는 간이 운동시설이 있네. 여기도 좀 암부지점이죠. 파고라 정자가 있고요. 여기는 또 어디로 내려가는 길인지. 여기는 또 수안사 뒤편이네.
수완사. 저런 일이 안 내려갔나? 저는 일이 안 내려간다, 내가. 빼가가지고 이런 내려가 싶은데. 오늘 어쩔지 모르겠네. 이미 수완사 뒤편 체육공원. 이로 하고요.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5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야, 쌍꺼풀을 이기다 갔다. 수인사 해놨네. 전에 수인사 쪽으로 내려갔어, 내가. 맞아, 수인사 쪽으로 내려갔어. 0.8. 맞아, 일로 내려갔어. 여태 그 정도 잘 났네. 그 전망대로 조망하고요. 백을 해가지고 여기는 수완사 내려가는 길. 이정표 포시 방향 들어가겠습니다. 0.7km. 야, 여기는 또 카페트가 갈렸다. 장신대가 1.4km. 산수장. 수인사 등산로 있고. 여기가 경산 체육공원이 되겠네요. 아, 이렇게 이런 거 들다가 큰일 납니다. 경산 체육공원. 자, 정상으로 갑시다. 경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2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 램블러는 이미 경산 배지를 확보했다고
멘트가 왔고요.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막판. 시계 길을 안내줍니다. 와, 올라온 길입니다. 아, 막판 힘드네. 아, 지금 거의 다 왔다. 안녕하세요. 해발 377m 계곡산. 78m 있네. 피를 경계로 왼쪽에는 주천은 은지리, 오른쪽에는 상계동하고 구산동. 상계 로터리. 자, 여기는 상계로 가는 길인데 좀 위험해서 포기하고요. 백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송과장입니다. 송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감사합니다. 근데는 일단 우리 당이